안녕하세요. 주식 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현재 이제 오른쪽 옆에 공개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보고 있는데, 현재 삼진 L&D랑 헬릭스미스 전략을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여기에 정리를 해놨고, 정리해놓은 이유가 뭔가 생각과 다르게 시나리오가 흘러가면 수정을 해야 해서 정리를 해놓고 적어놨습니다. 일단 오늘 삼진 L&D 정해놓은 시나리오 중에 수정 아니면 구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봐볼게요. 삼진 L&D의 모멘텀을 좀더 정확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삼진 L&D를 보면은 최근에 에코프로를 보시면 에코프로를 보면은 이만큼 또더 올라서 2차전지 쪽이 핫한데, 보시면은 2차전지 핫할 때 반응할 것을 예상했지만 지금 삼진 L&D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유를 또 찾아야 합니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에코프로는 이제 재료, 2차전지 재료 쪽이고, 삼진 L&D는 부품 쪽입니다. 현재 2차전지 핫한 부분이 이제 재료 쪽이라서 삼진 L&D에게는 크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삼진 L&D는 보시면은 2차전지 쪽 부품 가스켓 쪽을 납품 중이, 가스켓은 삼성 SDI 납품 중인데, 아마도 삼성 SDI의 계약이나 실적에 반응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삼진 L&D의 움직임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 SDI의 실적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2차전지 쪽을 보면 되고요. 만약 삼성 SDI의 매출이 늘고 있다면 삼진 L&D 수익이 늘 것을 예상을 하면 됩니다. 자, 방금 생각 흐름 보셨나요? 정리해 드릴게요. 삼진 L&D가 삼성 SDI의 2차전지 부품을 납품하고 있고, 따라서 삼성 SDI의 실적이 오르면 삼진 L&D도 실적이 오른다. 그러면 매수세가 강해질 것이다. 요렇게. 이 흐름 때문에 삼진 L&D가 아마도 삼성 SDI 이슈에 반응을 할 거다라는 결론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뉴스 같은 거,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의 테마 부분에서 뉴스로 나온다고 해서 반응을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내면 안 되고, 여기 들어가셔서 삼진 L&D 분기 보고서 들어가시면은 이게 매출의 비중이 얼만큼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삼진 L&D 분기 보고서인데, 이제 2차전지 부분이 4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중 있죠? 그래서 아까 그 기사가 꽤 임팩트가 크다는 걸알수 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삼성 SDI 또 매출을 봅시다. 삼성 SDI의 매출을 보시면 소형 전지 부분, 지금 이것도 삼성 SDI의 매출이 분기 보고서고, 거기에 사업의 내용의 매출 및 수주사항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52기랑 53기를 비교해 보면, 그리고 54기 1분기만 봐도 이미 53기 대비 3분의 1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1분기만 해서 3분의 1이니까 4분기 다음에는 이거보다 많겠죠? 그래서 점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전지 부분이. 그쵸? 그래서 삼진 L&D는 묵혀놔도 크게 걱정 없고, 비중은 늘려도 크게 걱정이 없는 종목입니다. 이 과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아놨던 현금으로 3분할을 지금 매수를 진행 중에 있고, 보시면은 첫 번째 매수는 이미 진행해서 동그라미 쳐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이걸 또 분석하면서 아쉬운 게 있었는데, 2차전지 재료 쪽을 먼저 매수를 하고 부품 쪽을 매수를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입니다. 보시면은 앞으로도 제조업 부분은 재료가 먼저 스타트 땡겨지고, 부품, 그 다음에 부품 이슈가 될 것을 이제 한번더 배울 수가 있죠. 이것도 한번 적어 놓을게요. 제조업, 재료 먼저 이슈 발생, 그리고 부품 쪽 이슈 발생.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3진 L&D를 매수하기 시작했을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걸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고 부품 양세가 올 때까지 또 기다리면 됩니다. 어차피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시장이니까.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좀 수정 좀 할게요. 첫 번째 1번 3진 L&D 삼성 SDI 이슈에 반응할 듯,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요렇게 되고 이제 여기도 요렇게 수정할게요. 삼진 L&D 삼성 SDI 이슈에 반응할 듯, 요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고, 그럼 날짜를 또 수정을 합시다. 날짜도 이렇게 수정하면 안 되고, 날짜를 이렇게 다져놓는 이유가 이제 뉴스 검색이나 시황 검색할 때 날짜가 있어야지 그때 뭔 생각을 했는지 또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날짜는 항상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고, 이건 됐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구독자분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늘 코스닥 소형주는 이슈가 바뀝니다. 코에 가면 코걸이고 귀에 가면 귀걸이인 거죠. 세력의 매집 완료 시기랑 그에 맞는 해당 종목 이슈가 맞아야지 급등을 합니다. 물론 세력의 매집 시기를 이슈에 맞추겠죠, 세력도 기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보고 있는 모멘텀을 또 잃는다고 하더라도 차트가 안 망가지면은 또 다른 이슈가 있다는 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그럼 뭘로 판단하냐, 요거는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은 이제 삼진 L&D 모멘텀 수정 짧게 봤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